안녕하세요. 도로영재입니다. 오늘은 흑연 가루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배우인 아라가키 유이를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연필 자국이 없는 부드러운 톤을 넣고 싶을 때 붓이나 찰필, 휴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문질러서 그립니다. 이렇게 문질러서 그릴 때 흑연 가루를 사용하면 좀 더 다양한 진하기로 톤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필만을 사용해서 그릴 때보다 더 부드럽게 톤을 올릴 수 있어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연필화를 그릴 때 알아두면 좋은 흑연 가루를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연가루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려면 가장 중요한 흑연가루가 있어야겠죠. 흑연가루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흑연가루를 만들 때 두 가지의 가루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연필로 만든 흑연가루와 연필 콘테로 만든 콘테가루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파이트 파우더. 오, 영어 좀 되죠? 연필을 이렇게 길게 깎은 후에 아씨 다 티나가노. 이렇게 연필심을 칼로 깎아서 흑연가루를 만들어줍니다. 흑연가루를 만들 때는 칼날을 눕히지 않고 연필심과 직각이 되게 해서 깎아줍니다. 칼날을 눕혀서 깎으면 칼날이 게을러져서 입자가 굵은 가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칼날을 세워서 입자가 고운 가루를 만들어줍니다. 샤프형 심홀드가 있는 경우는 심가리를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흑연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가리에 갈아주면 제법 고운 연필가루가 만들어집니다. 일일이 칼로 안 깎아도 되고 정말 편리합니다. 뭐 이것저것 다 귀찮으시면 화방에서 흑연가루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연필콘테입니다. 연필콘테는 심이 잘 부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깎아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콘테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길게 깎았습니다. 콘테가루를 연필 그림에 사용할 때는 아주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영상 중간에 사용법을 설명드릴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루를 만든 후에 붓이나 찰필에 묻힌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찍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손가락으로 강하게 여러 번 흑연가루 톤을 올려주면 흑연 특유의 광택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흑연가루를 찍어서 톤을 올릴 때는 중간에 콧다깔이 굽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흑연가루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흑연가루는 아주 진한 색을 올릴 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은은하고 부드러운 회색 톤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찰필에 흑연을 듬뿍 묻혀서 이렇게 사용하면 어느 정도 진한 표현도 가능은 합니다. 흑연가루로 이렇게 진하게 표현할 때는 인물화보다는 주로 연필 풍경을 그릴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흑연가루를 사용할 때는 바로 찍어서 사용해도 되지만 물감을 팔레트에 개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가루를 붓으로 찍은 다음에 다른 곳에 충분히 풀어준 후에 그려주면 좀 더 깔끔하게 실수 없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붓에 흑연을 필요한 만큼 묻힌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뭉친 가루를 골고루 펴준 후에 사용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코를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는 눈이나 입술과 달리 아주 선명하고 강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뭐 강한 햇볕이나 스포트라이트 같은 센 조명에서는 색 대비가 강한 부분이 생기긴 하지만 일반적인 조명에서는 코는 부드러운 곳이 많습니다. 콧다깔이 하우스는 진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아, 더러워! 콧대나 콧볼같이 부드러운 부분을 그릴 때 붓이나 찰필로 흑연가루를 사용해서 그려주면
자연스러운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흑연가루를 사용해서 그릴 때 처음부터 바로 그려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연필로 먼저 충분히 그려준 다음에 흑연가루를 올려서 마무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지금은 흑연가루 사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룩이 생겨도 붓과 찰필 위주로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릴 때는 연필을 사용해서 주로 많이 그리고 흑연가루는 보조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사용한 후에 휴지로 문지르는 것처럼 흑연을 사용한 다음에도 필요에 따라 휴지로 문질러서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코 아래쪽 어두운 부분은 가루를 많이 묻혀서 진하게 톤을 올려줍니다. 콧볼과 콧볼 주변 부분에 은은한 톤을 올릴 때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밝고 어둠이 만나는 콧대 부분에 흑연가루로 톤을 올리면 아주 부드러운 콧대를 표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콧구멍은 흑연가루로 그리면 안 됩니다. 그림이 재채기를 해서 톤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흑연가루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아라가키 유이님을 그려보겠습니다. 아라가키 유이라는 배우를 알고 있어서 그림으로 그린 건 아닙니다. 사실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배우입니다. 구글에서 강의에 필요한 사진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얼굴 분위기가 너무 좋고 예뻐서 이번 영상의 모델로 그리게 됐습니다. 사진을 올린 사이트에는 사진만 있고 다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누군지 이름 찾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사진 올리려고 하면 이름이나 설명 정도는 달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진만 막 갖다 쓰는 씨. 헐. 물론 예쁜 얼굴을 알게 해준 것에는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적게 본 편은 아니라서 혹시 전에 본 영화에 출연했었는데 모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이버 무식 검색으로 출연작을 검색해봤는데 너무나 쉽게, 아쉽게도 아는 드라마나 영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명한 배우인데 제가 본 영화가 없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날 때 출연한 작품을 한번 정주행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는 노담의 칸타빌레입니다. 영화는 요진보를 제일 좋아합니다. 둘 다 너무 옛날 작품들이죠. 그래도 노담의 칸타빌레는 제법 최신작 아닙니까? 한때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 푹 빠져서 유명한 사무라이 관련 영화는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최근에는 바람의 검심이라는 만화를 실사로 만든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역시 일본은 만화가 최고죠. 만화를 실사 영화로 만든 것 중에 지금은 보우야 하루미치가 출연하는 크로우즈 시리즈 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로우즈 작가인 타카시 히로시가 보우야 하루미치는 실사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해서 실제 영화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기대는 해봅니다. 크로우즈는 학원폭력물이라서 아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거의 10번 가까이 본 것 같습니다. 워스트 같은 크로우즈 후속 시리즈나 스핀오프 작품들도 모두 찾아봤습니다. 큐피나 워스트도 재미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타카시 히로시의 최고작은 보우야 하루미치가 나오는 크로우즈죠. 흑연가루는 넓은 곳을 표현할 때보다는 작은 부분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넓은 부분은 숙달되지 않으면 균일하게 칠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작은 부분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콘택 가루를 사용할 때는 조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흑연가루하고는 톤의 진하기나 광택이 달라서 그림의 조화를 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 왼쪽은 흑연가루를 사용하고 오른쪽은 콘택 가루를 사용했다고 하면 두 부분의 느낌이 달라서 이상해 보입니다. 크고 눈에 띄는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콘택 가루는 꼭 필요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콘택 가루는
연필에 광택을 줄일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연필로 진하게 그리고 나면 빛 반사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콘테로 살짝 톤을 올려주거나 콘택가루를 사용해서 마무리해주면 빛 반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용으로 그림을 그릴 때 연필로 진한 색을 올렸을 때는 조명 반사가 심해서 영상을 망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하게 그린 부분은 콘테로 마무리를 합니다. 머리카락같이 진한 데가 많은 부분은 처음부터 콘테로 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빛 반사가 줄어들어서 좀 더 선명한 그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콘테는 연필과 달라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콘테를 사용하실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할 때도 흑연가루를 사용하면 좀 더 은은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표현하는데 편리합니다. 뾰족한 연필이나 샤프로 머리카락 가닥을 그리고 나서 흑연가루를 붓에 묻혀서 문질러주면 부드러운 머릿결이 됩니다. 이상으로 아라가키 유이님을 그려보면서 흑연가루와 콘택가루를 사용해서 연필화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흑연가루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두면 인물을 좀 더 사실적이고 부드럽게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